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빈, 넌참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구나. 어릴 적 예쁘다는 소리를 꽤 들었던 나. 성인이 된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릴 적에 그렇게 예쁘더니, 아니 어머니, 뒤이어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도 예쁘네라고요. 지나치게 솔직하셔서 빈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는지 그분은 끝내 내가 기대하는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다. 그랬다. 나의 미모 전성기는 너무 빨리 와서 너무 일찍 가버렸던 것이었다. 요즘 주말마다 나를 TV 앞에 눌러 앉히는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극본 박혜련, 연출 오충환을 보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다. 박은빈은 어릴 적 예쁘더니 지금은 더 예쁘구나. 사실 처음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땐 끌리지 않았다. 무인도와 디바라니. 도무지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내용도 전혀 짐작되지 않았기에. 그런데 박은빈이 주인공을 맡았단다. 그렇다면 볼만하겠는데? 돌이켜보니 박은빈을 처음 본건 KBS 개그 콘서트 수다맨 코너에서였던 것 같다. 똘망똘망하고 귀여웠던 그 소녀는 언젠가 곁을 떠났다. 훌쩍 자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쭉 우리와 함께 지내왔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어린이일 때는 어린이로, 청년일 때는 청년으로 등장해 그 또래의 고민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성인이 되어 또 자신 세대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영우였던 그는 요즘은 서목하러 이땅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물어 찾아가면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무인도에 15년을 갇혀 있다 살아왔다고 해도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서 단번에 목소리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해도 그 모든 무리수에 물음표를 달지 않고 단박에 느낌표를 꾹 찍게 만드는 힘을 박은빈 아니면 누가 가졌을까? 단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없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박은빈은 믿음직하다. 사소한 일도 허투루 대할 것 같지 않고 매사를 똑똑하고 야무지게 처리할 것만 같다. 드럼을 치기 위해 드럼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바이올린을 배워 직접 연주하고 직접 노래하기 위해 노래 연습을 무진장 했다는 것은 습득된 정보일 뿐이지만 일단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나. 무인도의 디바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박은빈은 못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한 건 나뿐일까? 아이 셋을 키우는 나는 육아로 힘들었지만 그들이 자란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 앞에 열린 무한한 가능성, 그 안에서 갖춰갈 개성과 인성, 그들이 한 인격체로 세상과 어우러져 그려갈 풍경. 그리고 부디 그들이 누릴 세상이 아름답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응축된 긍정적 기대와 그에 상응하는 조바심과 염려를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다. 자식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 또한 비슷하다. 상대는 내 관심에 무관심할 테고 도움이 될리 만무하지만 어쩐지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 그런 기대는 그것은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작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박은빈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대중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란 그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대신 성장의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이름석자에 이미 신뢰라는 인증을 새겼고 우리에게 좋은 작품으로 충분히 보답하고 있으니 무인도의 디바, 서목하는 이야기한다. 세상이 어디 작정하는 대로 돌아가느냐고. 반백의 나이에서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은 그 사실을 서목하는 벌써 깨달은 듯 싶다. 무인도에 갇힌 15년 동안 홀로 사귄 끊임없는 질문과 사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을지도.
어쨌거나 작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기에 우리는 그만큼 순간에 충실하고 또 작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정해야 한다는 해묵은 교훈 같은 말을 되새기게 된다. 아버지의 폭력에도 해맑게 꿈을 키웠고 15년의 고립에도 억울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서무가, 홀로 태풍을 견디며 피하지 않고 맞서는 방법을 배운 서목하는 다음 주 또 닥쳐온 난관을 어떻게 뚫어갈까? 아마도 서목하는 잘 해낼 것이다. 믿음직한 박은빈이니까. 그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나 역시 기꺼이 계속 그를 지켜보고 응원하련다. 하이쿠키 남지현, 20년 차에 보여준 파격변신이 주는 쾌감. 2004년 드라마 사랑한다 말해줘로 데뷔한 남지현은 올해로 데뷔 20년 차를 맞이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남다른 연기력으로 주목받은 남지현은 매 작품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주연배우로 자리잡았다. 남지현은 유플러스 모판 1TV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쿠키, 극본 강한, 연출 송민엽에서도 극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 오랜 기간 꾸준히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 남지현이지만 하이쿠키는 조금 특별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이쿠키는 한 입만 깨물어 먹어도 사람들의 꿈과 욕망을 이뤄주는 위험한 수제 쿠키가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삼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남지현은 위험에 빠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직접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모험을 떠나는 최수영 역을 맡았다. 극 초반부에는 예상했던 모습이 전개된다. 하나뿐인 동생 민영, 정다긴,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수영은 한없이 순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본다. 동생을 위해 학업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헌신하는 모습 역시 그동안 남지현의 연기를 봐온 시청자들이라면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 물론 예상했던 모습이라고 해서 식상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다만 수영의 얼굴에는 왜인지 모를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시절 친부에게 성악대를 받던 수영은 그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는 중이며 민영 역시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과 민영이 가진 상처가 점점 공개되며 그 어두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남지현은 어린 나이의 가장으로서 동생만을 바라보는 때 묻지 않은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어두움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깊은 내공을 과시한다. 중반 이후로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모습이 펼쳐진다. 쓰러진 민영을 구하기 위해 하이쿠키의 직원이 되는 수영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은 남지현에게서는 처음 보는 모습들이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마약 판매상이 되어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끌어모아 하이쿠키를 권유한다. 전작인 작은 아씨들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캐릭터다. 당시 남지현이 맡은 오인경 캐릭터는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안길 정도로 자신만의 신념과 정의를 지켜나갔다. 그러나 하이쿠키에서는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법이나 도덕은 신경 쓰지 않는다. 20년에 가까운 남지현의 배우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봐도 이는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는 연출을 맡은 송민엽 감독이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남지현의 모습이자 남지현 스스로도 가장 목말랐던 부분이다. 남지현은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스스로의 갈증을 채워내며 20년 차에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극 중에서 동생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수영에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이 숙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지현이라는 배우는 이미 하이쿠키를 통해 오랜 숙제를 해결했다.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남재현이 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릴 하이쿠 키네 편의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